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점점 추워지죠. 이제 서울에서는 눈도 내린다고 하는데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은 방어가 생각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어, 그다음 부시리, 히라스, 그다음 제빵어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많이 해요. 이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방어인지 부시리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어랑 부시리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언제가 제철이고 언제 먹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방어고 이게 부시리인데요. 일단은 이 턱을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턱은 벌렸을 때 여기가 직각입니다. 직각. 여기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반면에 부시리는 이렇게 벌리면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확연히 모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턱뼈도 둥그렇게 됐고, 여기가 둥그스름합니다. 자, 이렇게 한 곳에서 모아보면 확실히 다르죠? 직각, 여긴 둥그럽고. 이렇게 해서 차이를 구분하면 되고요. 사실 이 옆면으로도 구분한다고 하는데 옆면은 거의 알아보기 힘듭니다. 옆선. 그래서 이제 턱으로 주상 앞골이라고 하죠. 여기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직각은 방어, 둥그스름하면 부시리. 그 다음에 옆에 이쪽 배지느러미랑 옆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이걸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건 방어예요. 방어는 옆지느러미랑 배지느러미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게 일직선이에요. 거의 이렇게 거의 일직선입니다. 네, 반면에 부시리는 이렇게 일직선을 놓고 왔을 때 배지느러미가 더 길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만큼 더 깁니다. 이렇게 옆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 배 지느러미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인데요. 방어는 이렇게 펼쳤을 때 사선으로 내려오다가 살짝 일직선인 부분이 있습니다. 꼬리 쪽에. 그 다음에 다시 사선으로 올라가고요. 근데 반면에 부시리는 이렇게 펼쳤을 때 편편하지 않고요. 둥글게 꺾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도 구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강제로 이렇게 펼치지 않는 이상 구분하기 거의 힘들고요. 거의 주상 앞골이랑 지느러미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 히라스랑 부시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둘 다 같은 겁니다. 표준명으로는 부시리가 맞고요. 부시리의 일본말이 히라스입니다. 히라시라고도 하고 히라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냥 히라스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는 부시리라고 그냥 표준명을 쓰는 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방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방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일본어로는 부리라고 표현도 합니다. 근데 거의 방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제빵어가 있는데요. 제빵어의 제자가 잿빛 할 때 그 회색 빛깔이죠. 그래서 잿방어인데요. 이거는 뭐 제주도나 다른 데에서는 아까바나, 아까방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본어가 섞인 거고요. 표준명으로는 잿방어가 맞는 말입니다. 제철이 언제인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부시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얘네는 여름이 제철이다라고 하는데 겨울에도 이 방어가 살찌면서 부시리도 살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 부시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육질이 탄탄하고 농어목 정갱이과에 속하긴 하지만 생선 살이 약간 흰색이라서 맛을 보면 약간 담백한 맛이 더 납니다. 그리고 방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농어목 정갱이과인데 정갱이라고 하기엔 좀 크죠. 그래도 정갱이과입니다. 상명적으로. 근데 방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겨울의 제철입니다. 겨울에 왜 제철이냐면 겨울에 얘네가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살을 찌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살을 찌웁니다. 그러면서 살이 빵빵하게 올라오고 기름이 차요. 근데 부시리랑 다르게 방어는 붉은 살입니다. 붉은 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치와 비슷하게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8kg 이상, 6kg 이상의 대방어, 특대방어 같은 경우에는 그 뱃살 부분이 참치와 거의 맞먹는 맛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방어는 겨울의 제철이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부터 대략 1월에서 2월까지 추워질 때가 방어 제철입니다. 그리고 제빵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여름에 제빵어를 판매를 했는데 여름에 방어를 안 먹거든요. 방어는 사실 여름에는 개한테 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방어에 방어사상충이 굉장히 많고 살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그 겨울철 방어와 굉장히 맛이 상반되기 때문에 겨울에 방어 먹었던 사람이 여름에 방어를 먹잖아요. 못 먹고 다 버립니다. 맛이 너무 없어서. 그냥 쫄깃한 맛은 있어도 기름진 맛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방어를 안 먹는데 여름에 방어를 판매했을 때 사람들이 여름 방어 안 먹는데 라고 많이 하는데 여름에 파는 방어는 제빵어입니다. 눈 옆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눈에 이렇게 돼 있고 크기는 제빵어는 많이 커진다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잡히는 제빵어가 커봤자 3-4kg 정도예요. 제빵어는 여름에 먹는 방어인데 여름에 굉장히 살이 포동포동 살이 찝니다. 그래서 얘를 벗겨보면 여름에 먹는 이 제빵어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서 제가 먹었어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스시집이나 이자카야에서도 제빵어를 많이 사가서 숙성해서 판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방어를 절대 못 먹는 게 아니라 제빵어가 판매가 되고 제빵어는 맛있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빵어는 여름, 부시리는 사시사철, 다음 방어는 겨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세를 말씀드리면 방어랑 부시리는 1kg에 20,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서 얘들이 기름이 차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25,000원까지 30,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이거 찍는 시점에 시세는 1kg에 2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겨울에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무조건 방어는 한 번씩은 먹게 됩니다. 근데 뭐 대방어, 특대방어가 당연히 맛있지만 중방어랑 소방어도 충분히 통통하고 기름진 애들은 맛있거든요. 그래서 꼭 대방어만 찾는 게 아니라 기름져 있는 소방어나 중방어도 충분히 맛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제주도 놀러 오면 이 정보를 갖고 방어나 부시리를 선택을 할 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맛있는 한 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